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죠? 네. 얼마나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안 기다렸군요. 자, 최근 본 남자들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당연히 강성태 빌리님이시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제가 밤 12시가 나오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고3이요. 네,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강한 자기소개를 해주셨군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고3이요 하고 끝났습니다. 아주 명료했어요. 자, 고민이 있나요? 통화할 때 질문한 게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제가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쭉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운동이 체력에도 좋고 집중에도 좋다는 말 듣고요. 제가 런닝머신 대여 했는데, 뭘 갑자기 대여했다고요? 런닝머신이요. 런닝머신이요? 네. 큰맘 먹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수능 풀기 전에 안 하던 운동하면은 무리 와서 수능 망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운동하면은 자기도 몸살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다 대여했는데 지금부터 운동하면은 그냥 그 뭐지? 100일, 근데 100일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네. 지금 운동하면 진짜 망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제가 운동 지금 3년째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벌써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100일 전부터 굳이 운동 안할 필요는 없죠. 그냥 수면 컨디션 조절을 뭐 지금부터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달 전부터 해도 되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대여했던 거 반납해 주세요. 왜요? 반납해 달라고요. 왜요? 안 돼요? 지금. 지금 채팅창에서 속사포다, 아웃사이더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운동선수 이제 시작했다, 좀 있으면 국가대표 되겠다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런닝머신을 해요? 그냥 참고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나갈 생각인데요. 30분에서 1시간? 왜 진작 좀 하시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해도 좋던데요. 물론 운동하면 언제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쾌해지고요.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체력이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무슨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다 해달라고요? 자,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고3 내내 운동이란 거를 거의, 그러니까 운동이란 개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운동이란 개념 있잖아요. 달리기라든, 아니면 무슨 뭐 업어치기라든, 아니면 무슨 펜싱을 하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좀 빡세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원래 해야 되는 그 체육 시간, 체육 활동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되잖아요. 네, 저는 한 번이에요. 예, 뭐 그 정도 운동, 그때는 다 해야 되니까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거의 걷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00일 남겨놓은 그 시점에는 정말 공부에 모든 걸다 맞췄거든요. 모든 시간 다 공부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운동이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잠깐 틈틈이 정말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운동, 팔굽혀펴기나 이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100일 전이라는 그 시점은 다들 운동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기존에 하던 운동도 줄이는 시기예요. 지금 그 친구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제 친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운동을 해야 체력을 이제 늘릴 수 있고 그 체력이 돼야지만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집중력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주어듣고 이 친구가 검도를 등록했어요. 예. 그래서
뭐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뭐 짧게 가가지고 이제 검도를 막 하고 와서 이제 그러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봤는데 진짜 이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을 앉아가지고 야자가 저희 10시까지 했거든요. 네. 10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자요. 나는 걔 진짜 죽은 줄 알았어. 한 2시간 이상을 검도하고 와가지고 그냥 풀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아니 운동을 하려면 그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얘는 체육으로 그냥 미래를 이제 결정을 한 건지 본인의 목적과는 이제 다르게 네. 그냥 곁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검도 선수인 거예요. 이 친구가 또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하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죠. 아, 물론 지금 후배님이 체력이 선천적으로 좋다. 네? 네. 그리고 잠도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매일매일 막 한 시간씩 러닝머신을 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수험생활할 때 그 정도의 지금 특히나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 정도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제가 공부할 때도 봤던 그 여학생들 중에 뭐 서울대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머리에 이제 끈 두르고 나서 그 러닝머신 하루에 한 시간 하고 그런 여학생 없었어요. 아니 근데 네. 저도 러닝머신 그 뛰면서 배웠던 거 좀 이렇게 복습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러닝머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공부하고 10분 하고 또 한 시간 공부하고 10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5번에서 6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리고 제가 체력이 없어서 체력이 약해서 러닝머신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제가 그냥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바닥만 보이면 그냥 누워서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공부해야지 이러고 침대도 안 가고 그냥 바닥에 있으면은 그러면 계속 제가 잠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3일밖에 안 했는데도 그냥 단지 생각이 좋아졌다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자꾸 이렇게 좋아졌다는 느낌 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제가 네. 지금 90% 이상의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네. 일주일 내에 길면 네. 10일 내에 네. 이제 중단하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아요? 네,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강박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진짜로. 근데 네. 그거 중요해요. 밥 먹고 나서, 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먹고 나서 바로 책상에 앉아하지 마시고 좀 걸어요. 공부한 거 보면서. 걷는 것도. 그런 것도 당연히 운동에 포함되거든요. 아, 네. 쉬는 시간에 되도록이면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돌아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 자,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말씀 좀 나누고요. 다른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